자, 330제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330제라고 하는 책은 얘는 이제 연도별로 있는데 이 버전이 제일 수능이 어려웠을 때라 이 버전이 제일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버전을 씁니다. 그 이후 버전 2019년 뭐 이런 버전 있지만 이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1어법 330제, 330개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330제입니다. 이걸 이제 숙제에서는 이렇게 쓸 겁니다. Q1부터 4까지라는 말이 이 1번 문제에서부터 4번 문제까지, 즉, 한 페이지 해오란 얘기죠. 그렇게 하고요. 화요일에서 목요일은 한 페이지, 목요일에서 화요일은 Q5부터 8, 9회부터 12, 5부터 12까지 두 페이지 해오는 겁니다. 이게 330제 표시입니다. Q, question.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은 내가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만든 것들이라, 예, 필기가 너네하고 당연히 다를 텐데, 일단 어떻게 푸는지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지만, 1번을 문제를 풀고, 뒤에 보면, 중간쯤 보면, 뒤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답에 보면, 왜 답이 2번인지가 설명이 나와요. 네가 여기 있는 걸 보고 답이 뭔지를 선택을 했는데 틀렸어. 틀리면 별표 하시고요. 틀렸다. 그러면 여기다가 별표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왜 이게 답인지를 이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이 답인데 2번이 뭐가 틀렸냐? 2번은 감정분사. 분사는 사물이 주어가 되면 뭐가 돼야 돼? ing가 돼야 된다. 이게 2번입니다. It was니까 it가 주어인데 so는 날아가고 bored가 되면 안 되죠. boring이 돼야 되죠. 그래서 it 다음에 boring하고 연결되는 그 상황이 이게 틀린 거라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쓸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상태인데 왜 이게 답이 되는지 난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해답에 보면 맨 뒤에는 해답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it이므로 주어가 it이므로 bored가 아니라 boring이다. 아 맞다 맞다. 주어가 사물이니까 ing가 맞겠구나. 감정분사 이런 게 쓰면 되는데 이걸 안또못 떠오르는 애들도 있어요. 감정분사라 bored가 아니라 boring이 능동이 맞다. 그것은 지루함을 주는 거고 사람이 좋으면 id잖아요. We are bored. 우리는 지루함을 당한다. 그 ing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분사 감정분사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면 이거라도 보고 쓰셔야 돼요. 얘는 하나예요. 틀린 거 하나에 대한 이유를 쓰면 되는 거고요. 얘는 세 개예요. 즉 A에 대한 얘기와 B에 대한 얘기와 C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된단 말이야. 나는 지금 안써 있지만 니네 단톡방 이거 올릴 거예요. A가 왜 그런 게 나오는지 이유를 쓰란 말이야. A는 왜 그런 거야? 명사 다음에 was이 못 온다. 그리고 플러스 1이라서 이렇게 쓰는 거죠. 명사 플러스 was 불가. 야, 너네 보래 지금 문제 풀어라는 게 아니라 문제 풀고 해설 써오라고. 명사 플러스 was 불가. 그리고 또 뭐야? where 플러스 뭐야? 완전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where이 답이에요. 여긴 meet가 일형식 완전문이란 말이에요. B번은 미션 임파서블 상황이다. 미션 휘치 이즈 좀 씁시다. 휘치 이즈 임파서블 상황이라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현재 분사고 얘도 과거 분사하면 둘다 되는데요.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뒤에 뭐가 나온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by부터 여기까지 꺽쇠, in부터 여기까지 꺽쇠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야? 무가 나온 거예요. 뭐가요? 얘가 수동이잖아.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능능목 수수무를 일괄해서 했어요, 니네가. C번은 뭐야? C번은 주어가 뭐냐? 물어보는 건데 대절 이하에서의 주어가 About 50%예요. 그럼 얘는 뭐야? 부표, 부분표현이 나온 거예요. 부표에 marriages가 of 오른쪽에 생각 얘가 주어예요. S. 그러니까 부표 marriages가 주어 이므로 코리아 때문에 아가 답이 되는 거죠. 얘는 뭐라 그러는 거냐? 거기다가
반수정 이런 거에 쓰는 거예요. 이걸 네가 설명을 써보라고요. 여기는 참 서있으러운데 여기에 니네가 지금 써 여기에 in addition to에 여기 n이 빠진 거예요. 오타예요. 가끔 보면 이렇게 오타가 나와요. 오타를 없애고 하시죠. 그러세요. 이거 내가 옛날에 돈 주고 구매한 건데 배포용인가 그래서 이 내가 어떻게 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in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되게 잘했던 애게 있어요. 이게 나오면 얘가 몇 번이냐면 이 여기네 1번이네요. Have I had difficulty in ing예요. 답이 이거예요. 얘는 이 수거를 알고 있다면 have difficulty in ing, have trouble in ing, have problem in ing, a hard time, tough time in ing를 알고 있다면 이게 생략되거든 보통 맥과에서 저거 마더텅 팔과에 있어요. 팔과의 동명사 편에 동명사 관용어구라고 외우라는 거에 첫 페이지에 있는 거잖아요. Can I help ing 바로 밑에 있잖아요. Can I help ing? Can I but won't? Can I help but won't? Have no choice but have no option but to. 이게 입에 익지 않으면 고등학교 생활 헤쳐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첫 시험에서 의대는 물 건너갔네. 그 말이 왜 나오는지 네 인생 가지고 실험하지 마. 네 실험을 니네 어머니가 원했어. 내가 원했어. 심지어 네가 원했어. 왜 그런 실험을 하고 앉아있니? 여기엔 ing가 맞습니다. 요런 것들을 마더텅 찾아가지고 이거 쓰고 있어요. 그게 단톡방에 내가 지금 올릴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들 여기 써야 돼요. 그 설명들을 써놓은 것들을 내가 지금 애들이 해놓은 거를, 잘한 애가 해놓은 거를 지금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유를 써야 돼요. 어떤 애들은 막말로 깨끗해요. 3번. 2번. 뭐 4번. 4번. 이러고 끝이에요. 그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니? 책에 아무 표시도 안돼 있어, 세상에. 이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러니 타지 마. 이 책을 네가 내년 2월 말까지 한번 끝내고 다시 보다가 아마 2월 말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까지 이거 풀고, 봐봐. 풀고, 뒤에 해답 보고, 채점하고, 틀리면 별표하시고, 그리고 이유를 쓰세요. 거기 뒤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쓰는 말하고 안 맞으니까 네가 알고 있는 용어를 쓰셔야 돼요. 아까 청고 시험지 봤지? 설명하래잖아. 설명하래잖아. 그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왜 말을 안 믿어? 모든 학교를 저렇게 보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다 이유를 쓰라고. 이게 처음에 너네가 이유 쓰기에 해야 끝나고, 특히 ABC로 되는 건세 가지 이유로 써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 페이지 해오고 그걸 가지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